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백신 접종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40대 이하가 차례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도입될 백신 물량도 9천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남짓 휴가를 끝내고 내일 다시 배를 타야 하는 화물선 선원 강호승 씨. 해외 체류가 잦은 직업 특성상 백신 접종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타 국가를 갈 때도 그 나라에서도 내가 백신을 맞았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심이 되는. 국제항의 종사자 만여 명은 다음 달 30일까지 백신을 맞는데 30살 이상은 한 차례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 30살 아래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교정시설 재소자와 요양시설 미접종자, 미등록 외국인 등도 얀센 백신을 맞습니다. 26일부터는 18세에서 49세 1,700여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어제 101만 회분에 이어 다음 주까지 600만 회분이 더 들어올 예정인데 다음 달 초부터 40대 이하 접종에 우선 쓰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0대 이하 예약률은 65% 정도로 고령층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방역당국은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확진자 6만여 명 중 93% 이상이 미접종자였던 반면 1차 접종자는 5.2%, 접종 완료자는 1.4%에 그쳤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에 백신 5천만 회분 도입 계획에 더해 모두 9천만 회분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